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축복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대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도전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화평의 메신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다면, 신약에서는 도래한 화평, 도래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사람 땅에서도 나는 것처럼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초조할 때 세상적인 문제, 이 직장의 문제, 이 연구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거다 하는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정말 객관적인 팩트,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것의 온 핵심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고, 이것은 육적인 영 이스라엘,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백성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화평의 메시지가 어떻게인지를 사도행전 10장 3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 화평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화평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 구약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고 참여한 걸 증거해서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도행전 10장 37절 증거한 것이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때 길을 넓히고 인도하는 또 증거자가 먼저 와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준비하는 것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부터 회개의 시작이 있었죠. 그때 시작한 게 누굽니까? 그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것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예언의 성취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예언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것처럼, 구약의 화평이 있는 것처럼 뭐냐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부어주시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였던 지혜나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위로하는 화평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할수 없는 마귀에게 눌린 영적인 것까지도 예수께서 전파하고 화평을 전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증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이하를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보시면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의 복음은 뭐냐면,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할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 사망에서 부활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화평과는 다른 화평을 주겠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죽고 장사지는 걸본 사람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 할수 없는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화평의 복음은 사망을 초월하고 시궁을 초월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죠. 부를 때 모든 백성들을 한 것이라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즉 심판날에 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위엄과 권능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열두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위대한 순교자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능력을 주시오. 어떤 것에 기쁜 능력이 있을까요?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화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을 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할수 없는 죄사함, 연약함, 두려움, 초조함, 질병의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죄사함의 능력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둘러싼 사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끊어지고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평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증거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늘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다 죽게 된거 알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 믿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기쁜 소식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도 참 많은 뜻이 숨어 있는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의 고귀함과 그들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단한 명인 대제사장은 정말 존경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공을 초월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도, 즐거움의 문제도, 축복받는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믿는 미리를, 도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성도들 보호하고 믿는 자를 보호하지만 또한 영적인 것, 사람은 보이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요한일서 3장 8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 속에 헤말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마귀의 악한 꾀임과 배반과 두려움과 공포를 깨려고 멸절시키려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지만 구세주입니다. 세이버입니다.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은 겉껍데기고 우리 안에는 귀한 보석과 보물보다 비싼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것인가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역설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우리를 낙심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 기쁨, 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 마귀는 뭐합니까? 영생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것처럼 죽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혹도 보여주고 타락도 보여주고 위협도 보여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린 길어야 120년입니다. 옛날엔 70도 못 살았지만 의술이 발달했지만 아무리 길어도 120년일 겁니다. 그 위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영생이 있어서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오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며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천국에서 아하 그때 지구비라는 별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보스통에서 그 지구라는 곳에서 했던 그 천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게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는 것이 뭐냐면 화평을 전한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삶의 가치관이,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나의 비전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이 되어 초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가치관과 비전은 초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게 되면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나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가면 할렐루야고, 설사 그것이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 속에서 회방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데이빗,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인정과 칭찬받는 곳에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때로는 평탄한 길도 다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과 험한 곳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좋은 날이 오면 할렐루야, 힘든 날이 와도 주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비전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화평이 넘친다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으셔야죠. 믿음으로 사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그 뛰어난 그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청년일 때 학식이 높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대전 선지자여 선교사인 바울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믿음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노력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혜로만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가 돼서 삶 전체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기쁘게 화평하게 내 자신도 화평하고 기쁜 복음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그 전하는 화평이 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되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화평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삶 전체를 통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쁘게 화평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하게 할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선한 일도 한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들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실천하신 죄사함과 용서와 아버지 화평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